자, 맨발에 꽂힌 치유사례예요. 이 좋은 치유사례들. 뭐 서사시지 뭐 앉아. 저는 부영에 사는 부영 일동에 사는 김원남입니다. 나이는 84이고 여기를 더 간신히 올라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하루 이틀 오니까는 허리가 펴져요. 그래서 지금 저기 펴졌어요. 배울러 왔는데 여기 저 맥북 오니까 허리가 펴져서 지금은 그냥 몸이 반듯해졌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니까 아유 몸이 반듯해졌네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좋아하고 몸도 반듯해지고 마음도 즐겁고 여기를 매일 걸어봅니다. 그리고 80이 넘으면 입 말리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말라서 사랑병원에서 약을 계속 하다 먹어요. 근데 여기 오냐 한 며칠 다니니까 입이 안 말라요. 그래서 그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요 또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하고 여기 오면 마음이 집에 있으면 근심 걱정 많아요. 여기 오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여기 오면 몸과 마음과 다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맨발을 걸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맨발을 하신 게? 한 6개월. 아, 6개월 되셨고 벌써 얼굴이 막 건강했어요. 네, 이렇게 펴졌어요. 얼굴이 막 너무 반짝반짝하셔.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저기 고관절하고 디스크 있었던 분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 여기 앉아계세요. 잠깐 앉아계세요. 여기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아까 저기 디스크 증언하신 분 잠깐 와보세요. 그 지금 앉으세요. 자, 이 디스크도 지금 아까 저기 4번 5번이라고 그랬나요? 4번 5번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판인데 맨발로 걸어서 지금 나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자세가 너무나 똑같으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원남님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지금 쭉 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디스크가 생기고 왜 허리가 아프고 이 고관절이 아프냐. 신발을 신고 살아서 신발 신고 이 신발에는 깔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깔창이 여기 아치를 딱 막고 있어요. 알치를. 그래서 딱딱한 이 신발을 신고 부조체 아스팔트 시멘트 길을 탁탁탁하고 걸으면은 충격이 계속 올라요. 충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켜요. 경직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통증이 있더라도 맨발로 걸으시니까 신발을 딱 벗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압축됐다, 이완됐다. 그러면은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져요.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니까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고관절, 척추관협착증, 경추통증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새삶으로 이렇게 다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맨발로 걸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나 혈액이성 효과나 ATP 생성 효과, 그 다음에 이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돼가지고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고. 이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나면은 이렇게 모든 근골격이 싸고 있는 근육들 말랑말랑해지면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만병통치. 왜? 이것이 바로 조물주의 섭리기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현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